뻥뻥거리는 네. 앞으로 살다가 왕창 내려앉아가지고 세곡동으로 네. 수유리 수유리로 갔어. 그렇죠 수유리. 아니 빨리 이렇게 복잡하다니까. 고아라는 소문이 그렇죠. 다시 강남으로 갔다가 음식점으로 신상 음식점 단골 손님이 지금의 매형이 집안이 드라마야. 길거리에서 계속하시고 이제 머리 감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날 고생할 거예요? 사랑한다고요, 젠장. 화면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젠장. 생명의 은인. 맛있어. 못 보여주게. 그건 뭐 그냥. 아, 쟤이. 도중 사기와 배신. 다 벗어던지자. 50억 날렸다. 비방용이지만 머리가 너무 아파. 아, 인감을 나한테 맡겨. 아, 영화기 은퇴. 어머. 빵 터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연락 좀 주세요. 결혼하셔야죠. 여배우와 소개팅을 만나볼까? 나쁜 사람이네. 그게 다 좋은 시간이었다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배우 김민주. 그 소규리 씨 생명의 은인이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 핑클 시절 때 네네. 옥주현 씨랑 제가 이제 너무 신나가지고 튜브를 타고 바닷가로 이렇게 가는데 점점 이렇게 깊은 데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옳지 옳지. 그래서 이제 발이 안 닿기 시작한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튜브를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허우적대다가 다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때 정말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데 김민중 씨가 영화처럼 수영을 해가지고 진짜? 네. 저희를 구하러 오셨죠. 왕자님 같이. 왕자님 같이. 뭐 어떻게 얘기한 거야? 뭐 그러나 이게 아니 근데 제가 네. 이렇게 갔는데 여기 잡을 새도 없이 막 저를 막 이렇게 머리 빠지면 왜 잡잖아요. 그래서 오빠의 머리를 막 이렇게 잡아. 난 들어가려고 하는데 더 깨졌다고. 이제 머리만 숨쉬어 보겠다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더 들어가니까 나도 콜콜콜. 오빠가 저를 이렇게 던지셨어요. 가만 있어. 오빠 구해줄게. 가만 있어. 오빠 구해줄게. 우와. 오야. 오야. 그랬어야 되나요? 그럼 딱 하면서 고소하세요 한번 딱. 아, 그럼 진짜 그러네. 막 고소하고 이랬으면 진짜 좋았을 건데. 아 제가 그 순발 얘기 없어서 이게 안. 아 그래. 아, 보답 안 했어요? 네? 보답. 평생 잘하려고요. 아 그러면은 어때요? 신승신 유리 씨 되게 예쁘다 그랬거든요. 아 전 유리 씨는 당연히 안 이뻐할래 안 이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따로 그다음 만난 적은 없어요? 자주 뵙죠. 오. 자주 그냥 보기만 했어요. 제가 좀만 친해지려고 그러면 승훈이 형이 딱 같이 들어가요. 아, 아이고. 그냥 웃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김민종 씨하고 신성훈 씨가 있잖아요. 네. 결혼하거나 연애를 한다면 네. 누구하고 하고 싶으세요? 네. 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네. 생각을 조금.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조금 해봐요. 그러니까 아, 지금 좀... 시청률 제일 오르는 대목이니까. 아니 근데 좀 기분은 별로 안 좋다. 비교 자체가 나는 그래도 끝까지 유리 믿으니까. 네. 네 누구 네. 하나 네. 둘 셋. 전 생명의 은인. 전 생명의 은인. 오늘 정말 캠프 나오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난 남자 쳐다도 보지 말고 이 남자 안 보고 살아요. 아니 근데 사실 그 농담만 진담만으로 유리야 오빠는 도저히 안 되겠니? 오빠는 도저히 안 되겠니? 그랬더니 아 오빠가 종교를 바꾸고 술을 끊으면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아 진짜 여기는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 저는 물을 보면 그렇게 좋아요. 아 진짜 물을 쭉 쳐다보겠습니다. 회복 좀 하세요. 안에 숯 색깔 보면 선홍빛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진정한 이제. 아, 네. 이 저 선홍빛의 불꽃이 사실 김민종 씨 열정이에요. 계속 보고 계세요. 정말 이해분이라고 두 분 최선을 다하네. 정말 평소 같으면 안 받아줄 건데. 그래도 좋잖아요. 예. 이렇게 극찬하시는 거 처음 봬요. 어지럼증이 싹 가셨어요 지금. 어머님이 서울대학이야. 야 어머님이 서울대학 영문과 나오니까 그게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좋은 가사가 직접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하, 그렇군요. 가슴에서. 네. 선홍빛이 빛 속에서. 네. 열정이. 근데 네? 다 좋은데, 네. 우리 저 김정 씨한테는 또 아픔이 몇 개가 있어요.